공병호 박사님입니다. 큰 환호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장소에는 특히 젊은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저는 집이 경남 통영입니다. 시골에서 출발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백도를 쌓듯이 전진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저는 30대 초반부터 한국의 자유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1997년도에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을 창설해서 사람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서 있느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지런하더라도 체제가 망가지게 되면은 사람은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가세요. 준비하시려면은 체제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세요. 공기와 같고 물과 같은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 그러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슬픔은 체제를 공짜로 여기는 겁니다. 그 체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노예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주는 얼마의 돈에 의존해서 점점 의타심이 날로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대한민국이 1981년도에 그리스의 파판드로우 총리가 집권했을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면 모든 걸 다 공짜로 줘라. 그 나라는 여러분 1980년까지 1920년대부터 80년대까지 50년 동안 전 세계 성장률이 7%로 가장 1등과였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가진 것은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오래 걸쳐서 망가지지 않습니다. 만들어내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오늘 이 젊은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전기, 공기, 물, 여러분들이 불만스럽지만 여러분이 거두는 소득은 지난 70년 동안 앞 세대들의 피와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1950년대, 1960년대는 인도의 네루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어느 방향으로 달렸습니까? 수입산업 대체 육성 정책으로 갔습니다. 그때 박정희라는 사람이 시장 중심의 수출 입국을 통해서 나라의 방향을 틀면서, 그러니까 나라의 물꼬를 그 방향으로 틀면서 대한민국이 일어선 겁니다. 우리는 박정희라는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굉장히 익숙하지만 그 시대에 그가 부하들의 진언을 받아들여서 중농주의 정책을 버리고 그야말로 수출 지향적인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한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일대의 역사적 전환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업하는 아버지를 뒀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무자비할 정도로 일을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일을 적게 하고 아이들은 시험을 치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